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지난해보다 7% 이상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에 반해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이용하더라도 혼자 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김은별 기자가 전합니다. 천천히 기구에 발을 받추고 트레이너의 구호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공을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보조기구를 들며 다양한 동작들을 이어갑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이곳은 작년 12월 강남 장애인복지관에 문을 연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복지관 이용하다가 그 헬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트레이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트레이너가 그 알려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거기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발표한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가이드라인은 성인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위해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에 주 150분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물었을 때 1위는 비용지원, 2위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복지관은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열게 됐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확대 운영이 돼서 전문 헬스 트레이너분과 함께 개인 PT나 두세 명 정도로 그룹 PT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운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지체장애,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그룹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이 이렇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 등이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